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카롱입니다. 제가 뭐에 하나 꽂히면 좀 심하게 집착하는 성격인가 봅니다. 물론 샘플로 떠보느라고 떠봤지만 이 한 개 한 개 뜰 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떠봤는데요. 이렇게 개수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카롱 속에 이렇게 하얀 색깔 이렇게도 넣어보고 또 노란색 그다음에 이렇게 예쁜 색깔들을 계속 한번 넣다 보니까 이 색깔을 넣으면 어떨까? 또 이 색깔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한 개씩 뜨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떠보니까 파스텔 톤이 예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마카롱 속에는 그 흰색이나 어떤 색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은 5호 바늘로 뜬 것도 있고 6호 바늘로 뜬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윗면이고 옆면은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통하게.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똑같은 거를 두 개 뜬 게 있어요. 요거랑 요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잘 크기가 많이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 오른쪽에서 들고 있는 요것은 12코를 매직링 안에 넣어서 뜬 거고 요거는 13코를 뜬 거예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좀 있는데 느낌 실제로 보면 크기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영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지만 13코로 뜬 게 훨씬 더 큽니다. 귀엽기는 12코짜리가 훨씬 귀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봤을 때 탄력성 있고 이렇게 구겨졌다가 복원될 때도 훨씬 더 빨리 복원이 되고 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귀엽고 작게 뜨실 분들은 방법이 똑같으니까 작게 뜨실 분들은 요거를 아예 12코를 잡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 호빵 크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런 정도로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을 13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색깔은요, 두 색깔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은요, 저는 오늘 6호 바늘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두 개 전부 다 6호 바늘로 떴고, 코수만 조금 다르거든요. 6호 바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가위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제가 또 이렇게 쬐끄만 바늘 하나 준비했어요. 요 코가 좀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오늘 뜰 때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 예전에는 코 하나 뜨고 이렇게 당겨서 마무리하는 법을 썼다면 오늘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가 나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여기 이 부분이 좀 미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실은 두 가지만 필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여기 인형 뜨는 실인데 소프트 퍼피라는 실이에요. 아마 코랄 같은데 소프트 퍼피 실하고 그 다음에 흰 색깔 요거 두 개를 준비했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직링을 먼저 만들어 주셔요. 실꼬리를 잡고 이 내려오는 실에 뒤쪽으로 보내서 링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을 이 원 사이에 넣고 실을 끌어당겨 오셔요. 여기 매직링 안에 오늘 13개의 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긴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슬을 하나, 두 개만 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매직링 안에다가 이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13코를 뜨겠습니다. 긴뜨기입니다. 그럼 벌써 두 개가 된 거지요. 기둥 포함해서 둘,
셋, 넷, 열셋, 다 떴습니다. 그러면 요 꼬리를 잡아당겨 주시고, 아주 세게는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잡아당겨 놓으셔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여기 지금 코수가 많아서, 이 코수를 하나하나, 이따가 뜰때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 정도 남겨 놓으시고, 핫을 두 개로 기둥 하나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기둥에다가 이 바늘을 뒤쪽에서 앞으로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앞걸어, 빼뜨기. 됐죠? 그리고 또 사슬을 두 개만 올려주셔요.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 요거 사슬은 두 개만 올렸어요. 여기가 사슬을 세 개를 올렸더니 나중에 보면 여기가 좀 허전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롱, 호빵이나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마카롱을 떠 놓으니까 이쪽 부분이 비어 보여서 그냥 오늘은 사슬 두 개만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기둥에다가 하는 겁니다. 앞걸어, 이렇게.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여기 매직링에 13개의 긴뜨기를 했었잖아요. 이 긴뜨기 하나에다가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두 개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여기서, 요렇게, 긴뜨기를 해놨었잖아요. 이 긴뜨기, 이 몸통에다가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두 개씩. 요게 2단이 되잖아요. 2단이 되면 1단에서는 매직링에다가 긴뜨기를 13개 넣었으니까 그 긴뜨기의 몸통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각각 두 개씩 넣었으니까 2단을 다 뜨고 나면 26개의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몸통에다가, 긴뜨기 몸통에다가 앞걸어서 한길 긴뜨기. 또 하나. 요렇게 해서 끝까지, 한 기둥마다 한, 긴뜨기의 몸통에 한길 긴뜨기를 두 개씩 해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뵐게요. 다 뜨셨죠? 저도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건 우리가 처음에 사슬 두개 올려줬던 그 몸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앞걸어서 빼뜨기. 이 마카롱 할 때는 나중에 짧은 뜨기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앞걸어 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 두개 올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자리에 그대로 제일 처음에 하나 한이 기둥에다가 다시 한 개를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에는 한 개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두 개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갈 건데요. 보통은 시작할 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시작을 두 개로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 앞걸어 한길 긴뜨기입니다. 그 다음 몸통에 두 개.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두 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하셔서 여기 끝까지 돌아오셔요. 다 오셨나요? 저다 왔습니다. 첫 번째. 사슬 두 개로 기둥 올려준 곳, 여기에다가 앞 걸어서
빼뜨기. 그리고 또 코를 두 개만 올려주셔요. 그리고 이번에 4단인데, 4단에서는, 3단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갔잖아요. 그럼 4단이니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갈게요. 이미 기둥을 올려서 하나를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그 다음 기둥에 하나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에 두 개. 한, 앞걸음 한 길 긴뜨기를 두 개. 요게 한 세트예요. 하나, 하나, 둘 하는 세트가요. 다시 한번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둘. 이 사단에서는 요 패턴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는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 하나, 두 개니까 코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래서 사단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둘. 한 기둥에 앞걸음 한길 긴뜨기를 두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끝에 다시 오셔요. 다 오셨죠? 저도 다 왔습니다. 하나하나 해서 끝에는 두 개. 같은 곳에 앞걸음 한 길 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끝에 오셨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또 사슬 두개 올려서 기둥 만들었던 곳에 앞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4단까지 다뜬 거예요. 1단에 13코, 2단은 26코, 3단은 39코, 이제 4단 떴는데 4단까지 뜨고 나면 총 52코가 됐습니다. 이제 사슬 두개 하신 다음에 코수는 늘리지 않고 단수는 한단더 늘릴 건데 코수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바퀴를 앞걸어 한길 긴뜨기를 한 기둥에 하나씩 한 바퀴만 삥돌 거예요. 여기 지금 사슬 두개 올려서 기둥 만든 것도 한 코라고 보고 실을 감은 다음에 그 다음 기둥에 앞걸어 한길 긴뜨기. 또 바로 그 옆에도 앞걸어 한길 긴뜨기. 이것을 그대로 한 바퀴를 그대로 돌아오셔요. 52코요. 여기서 뵐게요. 다 뜨셨으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슬 두개 올렸던 이 기둥에다가 앞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만약에 요거보다가 좀더 큰, 이거보다 좀더 크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좀더 빵빵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작업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코 증감 없이 앞걸음 한 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했었잖아요. 요걸 한 바퀴만 더 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좀 단점이 이 옆모양이 좀 많이 두꺼워져서 어찌 보면 마카롱이 아니고 햄버거 같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좀 크고 빵빵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요 사슬 하나 뜨고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이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뜨기를 하실 때 최대한 쫀쫀하게, 만약에 최대한 쫀쫀하게 하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바늘 호수를 지금 6호 뜨고 있잖아요. 혹시 5호가 있으시면 한 호수를 낮춰서 떠주시면 돼요. 최대한 쫀쫀하게 떠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요한 기둥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쫀쫀하게 해줘요. 꼭꼭 당기면서 쫀쫀하게.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쫀쫀하게.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꽂고 짧은 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밀어가면서 최대한 쫀쫀하게
앞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최대한 쫀쫀하게. 그래서 이게 쫀쫀하게 뜨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바늘 호수를 하나 줄여서 이렇게 한 기둥에다가 앞걸어 짧은 뜨기를 최대한 쫀쫀하게. 여기서 이렇게 쫀쫀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얘가 동그랗게 말리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듬성듬성 뜨면 여기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고 이렇게 쫙 펼쳐져요. 펼쳐지면 마카롱 모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쫀쫀하게, 이렇게 쫀쫀하게 한 코에 하나씩만 짧은 뜨기를 해서 여기 처음까지 돌아와 주셔요. 다 오셨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은 그냥 이렇게 빼주셔요. 이렇게 빼주시고 난 뒤에 제가 아까 아주 가느다란 바늘 하나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뭐 5호바늘 정도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아주 가는 바늘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기 우리 첫 번째 하고 여기 약간 비스듬하게 생긴 요 코가 하나, 이 기둥 위에 보시면 약간 비스듬하게, 요렇게 V자로 된 코가 있어요. 요 코를 건너뛰어서 이 코에다가, 이코 말고 이코, 이 코에다가 이 실을, 끊어놓은 실을 이 뒤쪽으로 빼낼 거거든요. 뒤쪽으로 빼내려면 이 바늘이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요렇게 V자로 된이코 밑으로 해서 이 바늘이 요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실을 가지고 요 코에 걸어서 이 뒤쪽으로 보낼 거예요. 실을 걸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편물을 돌려보셔요. 그럼 실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실은 다시 뒤쪽으로 보내놓고 여기를 보시면 이 실이 이렇게 나온 우리 제일 마지막 코, 요 마지막 코를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코들은 항상 여기에는 V자가 보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꼭긴한 가닥과 조그만 한 가닥 요런 게 계속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코를 다른 말로는 코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짧은 뜨기 할 때든, 한길긴 뜨기 할 때든 반드시 긴 가닥 다음에 여기 밑에 조그만 게 붙어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떴던 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조그맣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 코산 쪽에도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 온전한 코 보이시죠? 온전한 코 사이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요. 요두 개를 잡아서 코, 바늘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아까 이거 방치해 뒀던 실을 보이시죠? 요 실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V자로 생긴 큰 코가 보이시죠? 요렇게 실을 잡아당기면 코가 하나 만들어졌죠? 요렇게 물론 가짜 코예요. 요렇게 그런데 우리가 빼뜨기 하고 난 뒤에 사슬 하나로 잡아당기면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를 하나 만들면서 그냥 여기에 매끈해져요. 나중에 만들었을 때 여기가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미우니까 이렇게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흰색으로 한번 뜨고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끈은 이쪽 밑으로 이 위로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여기에다가는 또흰걸 떠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속으로 넣어서 요렇게 빼서 이쪽으로 밑으로 가지고 오셔요. 그럼 얘를 뭐 적당한 곳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중앙에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오므려 주시고요. 그럼 요런 꽃처럼 생긴, 요런 통통한 꽃처럼 생긴 요런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흰색 실을 가지고 올게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셨죠?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하고 나면 여기 안에 코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요한 줄. 저는 지금 이게 좀 뭉뚱그려져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기에 있는 이렇게 V자로 된요 줄이 한 개씩 살아 있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흰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 하나 만들어 주고 각 코에다가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각 코마다 하나씩. 여러분들 보이시는 그 코마다 짧은뜨기를 그냥 하나씩 하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여기다가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를 그대로 돌아서 짧은뜨기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총 52코로 끝났기 때문에 이 짧은뜨기 한 코도 52코가 돼야 돼요. 나중에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하나 더 떠서 얘를 서로 붙일 건데 만약에 코수가 안 맞으면 이 마카롱이 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수를 정확하게 52코가 되도록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삥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입니다. 여기 끝까지 돌아, 여기 짧은뜨기 해서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다시 뵐게요. 다 오셨죠? 다 오셨으면, 52코, 52코가 되는지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여덟, 오십, 52, 52개 맞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아까처럼, 여기 끝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실을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실은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코예요. 살짝 무너진 듯한 여기 코가 보이시죠? 요 코를 건너서 요 코에다가 이 실을 이렇게 빼서 뒤쪽으로 보낼 거예요. 바늘을 좀 작은 걸로, 호수 작은 걸로 가지고 와서 해서 요 실을 이 뒤쪽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요렇게 편물을 돌려보시면 제일 마지막 코, 이 실을 빼낸 제일 마지막 코, 여기 보시면 코산 있고 여기에 코가 보이시죠? 여기 코산에다가 요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라오냐면 요 V자 사이에, 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이 빼낸 실을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면, 그리고 살살살살 좀더 당겨주면 여기에 자연스러운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을 방치해 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실을 이 상태로 두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코가 있어야 될 자리, 요거를 건너서 왼쪽으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이실 꼬리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만약에 돗바늘이 있으면 돗바늘에 이실을 끼워서 요렇게 빼내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돗바늘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바늘로 빼낼게요. 바늘을 뒤쪽에서 실두 가닥을 잡고 이실을 이렇게 빼내요. 그리고 나서 편물을 돌린 다음 이실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코 이실을 빼냈더니 마지막 코 코산 그 다음에 이코한 가닥 여기로 바늘을 찌르고 이실을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뒤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당겨주면 여기에 예쁘게 코가 하나 만들어져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흰색 실 처음에 시작할 때 실과 이끝 실, 요거를 묶어주세요. 다세개 묶으면 우리가 여기 가짜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찌그러지니까 너무 세 개는 말고 풀어지지 않을 정도만 묶어주시고, 속으로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마카롱이니까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실들은 안쪽으로 당겨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 한 방법과 똑같이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다시 한개또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준비하셨으면 얘를 요렇게 잡으세요. 안쪽이잖아요. 안쪽끼리 서로 마주보게. 요렇게 이제 꿰매 줄 건데 돗바늘로 꿰매는 게 아니고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 요렇게 잡고 흰 실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봐주셔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슬이 보이시죠? 사슬에 한 가닥, 두 가닥 중에서 요쪽. 이걸 만약에 안쪽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안쪽이라 한다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코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편물 얘의 또 안쪽 말고 바깥쪽에 코를 바깥쪽에 한 가닥을 잡으셔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 코로 이동할게요. 우리가 지금 52 코를 딱 맞춰 놨기 때문에 코수는 딱 맞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 다음 코에 바깥쪽 코와 이쪽 뒤에 있는 편물에 또 바깥쪽 코 잡고 빼뜨기.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실은 털이 없어서 이 바깥쪽 있는 이 사슬, 바깥쪽 가닥이 잘 보이는데, 털이 많은 수세미 실은 이 바깥쪽 실이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뜨시는 분이면 꼭흰 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실보다가 흰 실이 구별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좀 능숙해지시면 이 안에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셔요. 다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바깥쪽 가닥 한 가닥 잡고 이쪽 편물에 바깥쪽도 하나 잡아서 빼뜨기. 마찬가지로 하나 잡고, 바깥쪽 잡아서, 빼뜨기.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바깥쪽 하나 잡고, 이쪽도 바깥쪽. 그리고, 빼뜨기. 빼뜨기를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코를 잡고, 바깥쪽 코를 잡은 다음, 이렇게 뺄 때, 같이 빼버려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깥 코한 가닥씩 잡아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닥 바깥쪽 잡고 또 바깥쪽을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 바깥쪽 한 가닥 이쪽 바깥 바깥쪽도 한 가닥 잡아서 실을 가져온 다음 빼주셔도 되고 하실 수 있겠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가닥씩 잡아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올게요. 다 오셨나요? 이제 저도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을 잘라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실을 이렇게 뽑아버리시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빼뜨기 이렇게 보시면 이 빼뜨기 코가 약간 빼딱하게 생긴 게 보이죠? 여기에 똑같이.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실, 우리가 뽑아놓은 이 실을 요거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이쪽 뒤로 빼낼 거예요. 빼내고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 마지막 코 보이시죠? 요 마지막 코 여기 밑에 여기는 우리가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코산이 잘안 보여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길쭉하게 생긴 거 있죠? 여기랑 이 코를 이렇게 잡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얘를 데리고 오세요.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가차코처럼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매끈해졌죠? 그러면 여기 우리 처음 시작할 때이 실, 흰 실과 얘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여기는 약간 뭐 이게 묶은 부분이 살짝 도드라져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세미실은 잘안 보일 거예요. 이 꼬리들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쭈구렁, 쭈구렁 방탱이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이 실의 특성상, 이 인형실의 특성상 이렇게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그 수세미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쭈구렁탱이처럼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살살 만져줘야 돼요. 요 중심을 잡고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리셔요. 이렇게 이렇게 뱅글뱅글. 저도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나온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고 통통하게 할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셨으면 우리가 고양이 엉덩이 팡팡 해주듯이 팡팡팡팡 쳐주세요. 팡팡팡팡. 뒤도 팡팡팡팡.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매끈한 모양이 돼요. 근데 이 실은 특성상 이렇게 좀 약간 쭈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쭈그러지지 않으셨을 거고요. 만약에 수세미실로 떴는데도 만약에 찌그러져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잘못됐냐면 이쪽과 이쪽을 두 장을 뜨잖아요. 근데 힘 조절을 잘 못해서 한쪽은 더 크게 떠지고
한쪽은 좀 작게 떠지면 이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바닥을 한 바닥, 두 바닥을 뜰 때, 되도록이면 손님, 손땀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동일하게 뜨셔야 돼요. 그래야, 찌그러지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통 쳐주고 만져줬는데도, 만약에 쭈그러진 상태가 복원이 안 된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수십 개의 마카롱을 떠봤는데 대부분은 통통통 쳐주고 하면 요 모양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쪽 부분도 요렇게 예쁘게 떠지고요. 아까 노란 거 한번 제가 수세미실로 뜬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요거는 12코로 시작해서 뜬 거예요. 아주 빵빵하죠? 이렇게 누르면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팡팡팡 들어가요. 무슨 공 같아요. 아니, 아니야. 그, 테니스 공 같아요. 이쪽도 빵빵.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도,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져주고, 팡팡팡팡, 궁디 팡팡 해주면, 이렇게 빵실빵실 올라와요. 근데 크기가 귀엽게 작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귀엽게 뜨실 분들은, 작은 바늘로 코수를 한 12코를 가지고 뜨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인형 뜨는 실 갖고 뜰 때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까 그 인형실로 떴더니 좀 복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6호 바늘로 12코 잡아서 뜬 거. 요렇게 생겼고요. 탱글탱글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6호 바늘로 똑같이 했는데 요거 시작할 때 13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지요. 이렇게 옆모습도 이렇게 예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어도, 이렇게 만져주면, 아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져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궁디팡팡, 궁디팡팡, 팡팡,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예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보다가 더 크게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 호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4단 뜨고 난 뒤에 5단째는 그냥 코수 중간 없이 한 바퀴 돌려서 줬었잖아요. 그걸 한 번만 더 진행을 하시면 돼요. 한 바퀴 더 진행하시면 얘가 아주 빵빵해져요. 더 빵빵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빵빵하니까 제가 빵빵하게 뜨기도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햄버거 같아서 그냥 마카롱은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빵빵빵. 아, 오늘 굉장히 간단한 건데, 뜨기도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빵빵하게 성공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개 떠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고, 한 두서너 개 뜨셔야 이렇게 만족할 만큼 빵빵하고, 이렇게 예쁜, 마카롱 수세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예쁜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